안녕하세요. 원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코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제 이쁜 연예인들 사진, 뭐 김희선이나 한가인, 뭐 민효린, 뭐 이런 연예인 사진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 사진보다는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인플루언서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성형 어플이나 성형 카페에서 수술 후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친구가 이렇게 코 수술을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이렇게 틀에 박힌 코 모양보다는 본인의 개성이나 본인이 원하는 모양의 코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호하는 코 모양의 경우도 개성이 다양해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화려한 코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원하는 코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대 분들은 좀 높고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30대 이상 분들은 좀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티나지 않는 코 모양, 한 듯 안 한 듯한 코 모양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 모양의 경우는 코 라인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코 라인은 콧대와 코끝의 이런 위치를 통해서 코 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 라인, 직반버선 라인, 반버선 라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선 라인의 경우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수술을 하는 코 모양이고 직반버선 라인의 경우가 자연스러운 코 모양, 그리고 반버선 라인의 경우가 화려한 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예인들 사진을 보면서 코 모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반버선 라인의 연예인들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신세경 님이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코를 원할 때 갖고 오시는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의 모습입니다. 콧대와 코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코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면서 자연스러운 직반버선 모양의 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벨벳의 아이린 님의 코입니다. 아이린 님 역시 이제 자연스러운 직반버선 라인의 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뾰족하지 않고 코끝도 둥글둥글하면서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코 모양이십니다. 대표적인 미인이신 이민정님의 코 모양입니다. 이민정님의 코 모양도 역시 직반버선의 자연스러운 코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윤정님의 코 모양입니다. 콧대 부분이 약간 높으면서 코끝과 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콧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코끝이 높더라도 약간 직반버선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볼륨감 있는 동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코끝이 날렵한 직반버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다음은 이제 화려한 코 모습을 가진 반버선 라인의 연예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리님 반버선 라인 코끝이 좀 높고 코끝이 약간 들려있는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인스타 스타인 분들 얼굴의 경우에는 날렵하고 높은 콧대와 화려한 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보라님은 이제 뭐 반버선 라인이라기보다는 조금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직반버선과 반버선 사이에 밸런스 있는 코 모양. 많은 분들이 요새 선호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카린나님도 아름다운 코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직반버선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 젊은 분들이 추구하는 높고 화려한 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버인 뿔리님의 코 모양입니다.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코 사진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이제 반버선 라인의 코 모양인데요. 코끝이 매우 높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콧구멍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섹시한 느낌을 더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화려한 반버선 라인과 자연스러운 직반버선 라인의 중간 정도의 코 모양을 가진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인 미연님이십니다. 이런 코도 이제 매력적인 코로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직반버선과 반버선 라인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주면서 코끝도 너무 이제 뾰족하지 않고 약간 도톰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콧대 부분은 얇아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면서 슬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녀 배우 이제 오연서님의 코입니다. 직반버선과 반버선 느낌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주면서
너무 뾰족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두툼한 느낌도 아닌 코끝의 모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윈터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코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걸그룹 분들이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높으면은 그만큼 코끝을 올리긴 어렵거든요. 코끝을 많이 올리더라도 이제 코끝이 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직반버선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이나 뭐 이런 윈터 분들 보면은 좀 직반버선이나 거의 직선 느낌의 코 모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의 경우는 이제 뭐 반버선, 직반버선, 버선 라인 뭐 이런 코를 결정하기는 하는데 이런 라인뿐만 아니라 콧대의 높이 그리고 콧대의 넓이 그리고 코끝이 이제 뭐 뾰족할지 아니면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할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코 모양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거 나는 좀 자연스럽게 원한다 말은 했는데 생각은 이제 화려한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원하는 코 모양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오셔서 상담을 하신다면은 원하는 수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 코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의 경우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만 보는 건 아니고 얼굴 전체적인 모양과 이마와 그런 이제 전체적인 라인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얼굴에 어울리는 본인이 될 수 있는 코 정도를 서로 상담을 통해서 맞춰가면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코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 연예인 코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원장님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는 어떤 연예인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연서님이 코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좀 자연스러우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연서님 코가 이쁜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티났어요, 원장님. 미녀 배우. 아, 사실은 환자분들이 사진을 갖고 오거든요. 많이들 보여주세요. 근데 요새는 진짜 뭐 이런 성형 어플이나 후기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이 저는 오연서님 별로 그렇게 안 봤었는데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면은 뭐 이제 신세경님 코 같은 경우를 하는 거고 그 중간 정도는 이제 오연서님 코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거는 아까 그 뿔리님 근데 이제 이런 화려한 코는 본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뿔리님이 버선 코인 거예요? 그렇죠, 버선 코죠. 직반 버선은 약간 가다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버선. 버선 느낌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콧구멍이 너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콧구멍이 또 덜 보이게 하면서도 이런 버선 코 느낌 나게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원하지만 콧구멍은 안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 또 이제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